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예민하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듯이 들키고 싶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지만은요,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으로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는 노인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다면요, 앞으로 그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험연합회와 보험관리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10년 전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40대부터 비대가 시작해서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80세 이후에는 90% 이상의 남성에게서 조직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남성의 전립선은 밤알 정도, 약 한 20g 정도 크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 크기가 커져서 달걀 크기 약 한 60g, 더 커지면 사과 크기 약 한 100g 정도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전립선 내부를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함으로 해서 여러 배뇨장애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고 또 이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으나 대개 노화에 의한 변화, 남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 이 두 가지는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전립선이 커지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면 노화에 의한 변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사춘기 이전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거세가 됐던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먹어도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이 있는 인자들로서는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인종, 환경, 식생활, 대사증후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배뇨가 불편해지는 배뇨장애 증상하고 방광을 압박하거나 자극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변의 저장장애 증상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배뇨장애 증상으로서는 잔뇨감이나 간흘려, 새뇨, 요주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저장장애 증상으로서는 빈뇨나 절박뇨, 야간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제시간에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오랫동안 방광에 잔류해 있음으로 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배뇨 시에 과도한 긴장으로 해서 혈뇨나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이 방광에서 신장으로 역류함으로써 신장의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개 환자의 증상이나 가족의 병력을 들어보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이나 합병증 유무나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합니다. 환자의 증상은 진단과 치료 방법의 결정은 물론이고 치료 후 효과 판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고 하는데요. 이 설문지는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것으로서요, 전체 7가지 증상 점수하고 1개 생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소 지난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경우를 생각해서 대략 5번 소변을 봤다면 다음에 불편한 증상이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를 점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 증상으로서는 잔뇨감, 빈뇨, 달랑뇨, 급박뇨, 새뇨, 주저뇨,
야간 빈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점수가 5점, 최저점이 0점으로 전체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그 증상 점수표에 있는 7개 문항의 점수를 전체를 합산해서 그 합산 점수가 0점에서 7점까지는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8점에서 19점 사이는 증상이 중간 정도, 그리고 20점에서 35점은 증상이 아주 심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소변을 보는 상태로 평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라는 생활 만족도를 버티면 완벽한 IPSS가 되는데요. 치료의 선택이나 효과 판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